불프랑이 깔려가지고 놓쳐버렸나 내가. 어머 이렇게 나 죽는 건가. 아 그래요? 아니 얘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았네. 그렇군요. 그랬던 것이다.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제야 깨닫게 돼서 너의 사랑을. 어리석었던 과거의 나를 용서해줘. 워 베이비. 아니 나는 지금 봐가지고 혼자 아직 파티에 합류 안 해서 애들이 나중에 같이 오는 줄 알았어. 아니 그 나중에 일단 목적지가 서문 앞에 터미널로 가면 거기서 합류하는 줄 알았어 애들이. 애들이랑 그래가지고 없길래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같이 있었네. 동료가 여기 있네. 저거다. 아니네 이씨양 어디 있는겨 덱스타. 좀 더 진행해야 있겠지. 그래 벌써 나오면 그래 의뢰에 나 있을만한 무비 아니잖아. 그래 난 그렇게 믿겠어. 아니 뭐 크기가 남달라서 놓치기 힘들다는 듯 다른데. 나에게 동료는 47분이야. 뭐 그 전에 알았겠죠 그래도. 중간 지점 통행금지. 첫 번째 맵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이것도 겸사겸사 레벨 녹아다도 되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어휴 5단이 키. 과연 내가 잡아야 할 그 아이는 어디 있는가? 살아는 있는가? 보이는가? 존재는 하는 것인가? 이게 배속이 진짜 편리한 기능이긴 해요.
근데 저 시공 마크 있는 애들은 뭐지? 이게 무슨, 아 맞아, 프로테스 걸리면은 그거구나. 나중에 중간중간 마법이랑 스킬 같은 거 배우는데 아직 안 배웠잖아. 얘들아 얘들아 튀어라! 튀어라! 뛰어라! 도망쳐라!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아니 난 분명 사막에 있는 몹 잡으러 온 건데 왜 사막이 아니라 여기를 이런 데로 또 빠져버렸니? 기자 초원. 아이고. 대체 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파슈는 기사겠지 역시. 나이트. 396. 하긴 딸애들 또 이 정도 되겠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파츠 파이팅! 어이 파츠 완전 그거네. 아주 아름다운 캐릭터 아니야 이거.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녀석이. 사막에 한 마리 있다는 놈이 있는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내가 안 가본 곳에 분명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어디든. 자, 그리고 아마 바슈도 키알이 있었나? 없군요. 네가 쓸데없이 기대를 했나 보다. 도망쳐라 얘들아! 아유, 아유, 내가 아직 건들 녀석이 아니었구나. 아니 이게 이 게임은 진짜 제르티난 동굴. 어떤 적이 얼마나 센지 감이 안 오니 이거. 같은 맵에 엄청 센 놈이 있고 엄청 약한 놈이 있고 막 이래 버리니까. 자, 어서 튀도록 해. 이길 수 없는 적은 함부로 상대하는 거 아니랬어. 아니 그놈의 태 무엇이 게임이냐? 그러면 걔는 어디 있는 게요 대체? 이놈이다. 아 이놈 못 찾아가지고 지금. 졸라 약했어. 소름 돋네요. 갑자기 나의 삶과 인생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건 왜일까? 억울하다. 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헤매이고 도망치고 몇 번을 죽고 괴로웠던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단 말인가? 아, 괜찮아. 그래, 괜찮다고 스스로를 정신 승리하는데. 원래 방송에 거의 그래 방송의 60%는 정신승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난 승리했다. 내 승리자야. 물리 공격이 강해지. 아무래도 초반에 나오는 애라서 그런가 봐요. 원래 초반에 받았는데 스토리 먼저 진행을 해버려가지고. 아니 바로 첫 번째 맵에 있는 걸 그러면 그렇게 헤맸던 거야? 와 이 진짜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살짝 비껴가지고 맵에서 안 밝힌 곳이 바로 현상금 몬스터가 있는 곳이었다니. 소름 돋는군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
자, 보고하고서 또 다른 퀘스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뭐 진행해보죠. 이 녀석이었죠? 기슬린가? 가슬리구나. 500길 헤드가드 텔레포스터. 꽃사보템 단트로. 그래. 그리고 레이스 라바나스타. 자, 아이가 괴물을 봤다며 겁을 집어먹고 방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 바로 근처네. 다운타운이면. 자, 받아놓고 스토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원래 저것도 저거 두 개도 하고 싶었는데 아까 너무 에너지를 소모했어. 그놈들을 찾아 헤매는데 텍스타 찾아 헤매는데. 아, 세상에, 그 위치에 있다니.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위치였다니. 계획 있는 신작 중에 제일 빠른 게 무슨 게임인가요? 글쎄, 이거 다음에 뭐 나오지? 이거 다음에 뭐 나오더라? 뭐가 나오죠? 뭐죠? 이거 다음에 나오는 한글판 게임이 지금 이거랑 파이어 엠블렘이 딱 오늘 나왔고, 이 다음에 없어. 아, 근데 DJMAX는 뭐 제가 할 만한 막 게임이 아니니까요. 나 격투 게임 하는 거 봤잖아. 핵바람인데 DJMAX는 그보다 더 핵바람일 텐데. 그 핵바람을 또 핵바람하게 핵바람해? 끝났다. 없다. 근데 언차디시랑 드래곤 퀘스트 뭐 이런 거. 슈도라르다. 아유, 아요코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8월달까지 게임 가뭄이 계속될 것 같네요. 아, 아, 가버리야, 가버리야. 나카나카노 몬도. 비공정으로 가버려. 스고이나. 본토니 분석은 한다. 아,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노트도 외우지만 순간 반응으로 하시더라고. 많이들. 나 스피드와 무기가 ついてる. 이프리트 より すごいのか? 教えて やってもいいが. 自分で 感じたいだろ. 아, 맞아. 에이전트 오브 메이 에이헴인가? 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게임 딱 느낌이 안 오는데. 트레일러를 봐야 할 것 같아. 좀 더 지유를 담았드려. 지유나. 왕자의 자살과 안타의 처형을 발표해 대국에 협력した 온도르에는 미카이스. 내가 살아있다고 広まれば 그의 신용을 잃어. 야, 메시지 ってやつ. よし、なるほどな。 おぎょうぎょうよくしてないと下がんぞ。
아 맞아 화이트데이 콘솔판도 하늘어. 있네요 그러고 하늘어 뭐 그런 것들? 무슨 비공정이 전투기처럼 나오네. 미치리 구하시던가? 아니 잠깐 나 이거 어디 쩡에서 본 거 아무튼 본 거 같아. 동인지에서. 아주 머나먼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화이트데이 모바일 판걸로 스키장에 모여서 하다가 친구 핸드폰 던져서 부셨어요 부들부들. 아 그래요? 네,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도 풀스포판은 좀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걸 봤던 건 히토미가 나오기도 전이었던 아주 머나먼 그 옛날 어디 짱공유 뭐 이럴 때 이런 시절에 아련한 추억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2006년도에 나왔으니까. 나 기와메이테 모라와나이토 츠마라나이 시네. 감동 왈칵. 이 게임이 플스2 게임 중에서 손에 꼽히게 좋은 그래픽이 좋은 편이라서 그래요. 네. 어 왜 이렇게 당이 떨어지지? 아. 안타와 신인다. 여전히 그래. 나만 못하잖아. 물론다. 아 근데 나름 나라의 한 나라의 장군이고 막 그랬는데도 생각보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건. 하기야 뭐 연예인도 뭐 연예인 같은 사람도 그냥 어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면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는 개뿔. 박보검 같은 애 지나가봐 알아서 다 사진 따다다다 찍지. 아무튼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인가? 그래도 나라의 장군이고 뭐 했으면 이것저것 얼굴이 좀 많이 알려졌을 텐데. 자, 공중도시 비에르바. 루스 마세키코가 이곳 사기다. 최근 아そこの 마세키와 신나우스라시가. 마세키코에 가れるんですね. 僕も 동행させてください. 옥에 요지가 あるのです. 도유 요지다. では あなた方の用事は? わ、 애들 진짜 콧대봐. いいだろ、 ついてきな。 え? 助かります。 俺たちの目が届くところにいろよ。 その方が面倒が省ける。 베이겠다 진짜. お互いに。 뭐 콧대를 좀 갈았니? はい。 ラモンです。 라몬. わかった。 순간 라이피 세트인 줄. 多分中でいろいろあるけど、 心配ないよ。 나, 바슈.
그러게요. 니노쿤이 정말 라몬이 게스트로 참가했다. 이번에 에이스 컴뱃 또 신작 나오잖아요. 비에르바 가이드. 남쪽 지도상에서 지도를 구입하라. 지도상 지도상 방어구점인데 여기 에이스 컨벤 나와도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나 재미 있었지 플스일 때나. 아니 간판 여성. 주인공 물품인데 어. 근데 생각보다 장비가 스테이터스가 막 놀라울 정도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네. 초반이라 그런가? 아이템은 레더와 브론즈로 시작해야 기본 유서 깊은 스타팅 아니에요. 기본이죠. 여기 지도상 근처에 있다면 어디 있어 이거 지도상. 도상이. 지도상이. 아이언 소드. 아유 비싸. 너무 비싸다. 비젠 오사후. 네 안녕하세요. 에이비 스킨. 아, 라이선스를 못